배변 훈련의 시기는 아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. 어떤 아이들은 좀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요. 다만 이제 부모님께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할 때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아직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하려고 서두른다거나 또 아이는 관심이 있는데 눈치를 못 채고 또 지나가 버린 경우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가 일단 준비됐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뭐 쉬, 응가 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신체적으로 힘 조절할 수 있는지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. 또 뭐 배변에 관련된 동화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보면서 재미있게 놀이처럼 또 뭐 아기를 기저귀 갈아보는 놀이 같은 거 또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꿀팁이라기보다는 좀 기본적인 건데요. 그 규칙적인 생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어린이집에서는 양치질을 하고 로션을 바르고 좀 책을 보다가 낮잠 시간에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요. 집에서도 항상 규칙적인 그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집에서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그다음에 또 놀이하고 책 보고 자기 전에 책 몇 권 정해놓은 것을 보고 그리고 잘 때는 모두 불을 끄고 자장가를 틀어주고 이걸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시간에는 당연히 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. 또 좀 그럼에도 조금 더 어려울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듣는 오디오 동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. 올바른 훈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훈육은 아이를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니고요. 아이에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이에게 먼저 허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주고 만지면 안 되는 물건들이 집안에 가득한데 그것을 만지지 마, 이거 해도 안 돼, 저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겠죠. 또 부모의 감정에 따라 허용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예민하다고 해서 지금은 안 돼, 기분이 좋다고 해서 지금은 돼가 아니라 일관적인 태도로 훈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어린이집 교사 이하나였습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.